오늘은 어제 약속드린 대로 분갈입니다. 제 조수 하나 데려왔어요. 청님이라고. 어, 예. 안녕하십니까. 항상 보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 예. 촬영 보조예요. 촬영 보조. 청님을 그 배짱님들이 좋아하시는 게 의외의 질문들. 내가 정말 그 나는 의외의 질문인데 배짱님들 입장에서 아, 나 이거 진짜 궁금한데 하는 초보적인 질문들을 참 잘해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별로 질문거리가 없어요. 왜요? 이제 너무 많이 알아버린 거야? 아, 글쎄 뭐 그 뭐 삽목해서 정식까지 이렇게 가고 뭐 웬만한 거는 뭐 습득이 돼서 그런가? 그지. 네. 질문거리가 없어지지. 네. 자, 이제 갈아 끼울 때가 딴 사람으로 바꿔야 돼. 아, 예, 바꿔야 돼. 오늘 분갈이는요,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이 될 거라 오늘도 좀 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오하시고 보세요. 근데 우리 배짱님들 맨날 보시는 거라서 이제 보시는 게 어떤 재미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청님의 재롱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는 어제 이제 댕강하고 이제 삽목하고 했던 애들, 개들이고요. 여기에 있는 애들은 이제 우리가 키우시던 상황에서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한번 골라봤어요. 어디선가 무언가를 사가지고 오시면 바로 분갈이 하고 싶으시죠? 예쁜 화분에 바로 이렇게 담아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건 아는데 방순화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얘가 본래 살던 환경이 있고 우리 집 환경이 있거든요. 우리 집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야지만 얘가 밑에 뿌리 있는 집을 옮겨도 잘 적응을 하는데 오자마자 갈아줘 버리면 얘가 여기도 적응을 못했는데 여기도 적응을 못하니까 초록별로 가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제가 적어도 일주일 그리고 한 달 후에 분갈이 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집 환경이 보통 광순화 가정은 15일에서 2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한 15일 기준으로 하면 2주에서 3주 정도 이렇게 되죠. 그 정도는 우리 집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얘는 이거를 제가 3주 정도? 저도 저희 식물 등 밑에서 적응을 시킨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열어보면 굉장히 뿌리가 꽉 찼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렇게 돼 있죠. 많이 찼죠. 이 정도까지 제가 기다려준 겁니다. 기다려주고요. 이 정도 돼야지만 어느 정도 분갈이를 했을 때 괜찮고요. 또 하나는 얘가 분갈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 밑에 대기 중인 아이들은 뿌리를 싹 털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뿌리를 털고 해줄 정도로 흙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었고 또 하나는 현재 꽃이 안 달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지만 얘는 꽃대를 달고 있어요. 그리고 싱싱한 상태예요. 그리고 뿌리 상태도 아주 좋아요. 그러면 요 밑에만 살짝 털고요. 위에도 좀 단단하다 싶은 흙들 조금만 털어줄게요. 여기만 살짝. 그러니까 뿌리 안 건드리게, 최대한 안 건드리게 한 다음에 우리 많이 쓰는 단어 있죠. 연탄 심기라고 하는 그 상황들을 해줄 거예요. 안 털고 그냥 바로 심으면 안 되나요? 아,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딱 뽑아보면 뿌리가 얼마 못 뻗어나가 있어요. 지금 요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 뿌리 너는 새 흙으로 건져서 나가. 이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다가 얘처럼 이렇게 가둬놔버리면 요 안에서만 이렇게 돌다가 끝나요. 그래 나중에 보면 흙을 요만큼을 채워줬는데 그 분명히 여유가 이만큼이 있는데 이쪽으로 안 가고 얘 혼자 똑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요 정도만 이렇게 싹 털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일단 11호 앞으로 클 것도 그렇고 해서 11호 사이즈가 제일 좋아요. 지금 쓰고 있는 흙 배합은 저희 흙 배합 비율이라고 지금 넣어놓고요. 더보기란에도 흙 배합 비율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 먹님이 항상 그 토분 사용했을 때 네. 하고 이 멍팥 플라스틱 화분 사용했을 때 차이점 얘기해 주셨잖아요. 토분은 일단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오래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곰팡이가 핀다든가 이런 단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얘가 먼저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요. 물을 먹어가지고 물을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토분 매니아였거든요. 지금 안 쓴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야외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야외에서 바람에 날리지 않게끔 하는 거 용도 말고는 토분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막 무거워서 좀 팔목도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멍팥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니 모르시는 분들은 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토분을 네. 아직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토분에 굉장히
그 환상 같은 게 좀 있어요. 네. 저도 그랬었지만 뭐 그거는 개인적 취향이고 또 쓰시다가 보면은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거니까. 그리고 토분하고 또 차이 중에 하나가 이거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저면관수 시기가 됐어요. 네. 저면관수가 된다고 했을 때 얘는 저면관수가 좀 어려워요. 구멍이 하나밖에 없고 물을 이만큼 채운다 하더라도 얘가 먼저 먹기 때문에 안 되는데, 얘는 구멍이 이만큼 있고 여기 통기성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라늄에는 훨씬 좋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뿌리를 내리기에 너무 좋은 환경을 네. 제가 생각해서 만든 거라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써보신 분들은 이걸 쓰면은 뿌리가 금방 돌더라 이런 얘기들 하시죠. 깔끔하게 털어주고요. 제라 이 멍팥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깔끔하게 털린다는 거, 씻어도 새 것 같다는 거. 자, 요거를 먼저 여기 뒤쪽에 놓을게요. 물 주는 건 분갈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할게요. 또 그리고 나서 얘도 이제 요 정도 사이즈에서 이제 보통 꽃 안 달고 요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요 사이즈는 8호 사이즈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사이즈에서 바로 11호로 넘어가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9호를 한번 거쳐서 다 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얘가 영양분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요 상태로 이렇게 꽂아 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광수나 가정 중에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얘를 9호로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얘는 좀 떼줘야 되겠다. 상태로 보면은 똑같아요. 뿌리 상태는 아주 좋아요. 이 꽃이 이렇게 이쁘게 네. 달린 상태에서 옮겨 심으면 뭐 문제는 없나요? 그리고 꽃이 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뿌리를 안 다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감겨져 있는 거 있죠? 요런 거 살짝 풀어서 이렇게 좀 뜯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요 상태로만 요 정도까지만 해줘도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어떤 단점이 있느냐면 요런 거는 단점이 또 한 번 한 두 달 후쯤에 또 분갈이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가려고 생각하시면 이 방법을 쓰시는 게 좋아요. 중간에 한번 거쳐서 간다. 제라늄은 자기가 먹을 만큼만 딱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과하게 넣어주면 과습이 되니까 그러니까 겨울에 물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많이 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때가 그러냐면 작은 곳에 자주 주면은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예 큰 데다 딱 넣어놓고 한 번에 줘버리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지런하게끔 움직이게 초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더욱이나 작은 화분에서 키우시는 게 더 좋아요. 아유, 저도 큰 데다가 해서 몇 번 주겠어요. 그럼 뭐 13호로 가급적이면 안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아니에요. 지금 13호도 얘기를 할 건데 13호로 넘어가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13호로 넘어가는 아이부터 먼저 볼까요? 13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애초에 13호에 커 있던 아이들, 얘는 지금 인스피레이션인데 워낙에 덩치가 커요. 워낙에 덩치도 크고 꽃도 지금 잘 피고 있죠. 지금 이 상태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 요거를 제가 캐스팅님한테 선물을 받았거든요. 캐스팅님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영양분이 거의 고갈이 된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금 분갈이 해주려고 합니다. 자, 뿌리 상태 보면은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지금 얘가 13호에서 또 13호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흙을 털어줘야지만 새 흙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뿌리 없는 부분 위주로 꽃이 피어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살살 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은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어요. 수분이 많이 필요한 애라서 뿌리에서 공급되는 양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데 뿌리가 다친 거예요. 그러면은 수분 공급이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물을 더 많이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썩죠. 뿌리가 다쳤는데 물 많이 주면 썩죠. 그러니까 꽃이 펴 있을 때는 가급적 안 해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 사실은 꽃이 거의 다 졌죠. 져서 제가 지금 맘 놓고 하는 중입니다. 어차피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질 거면 분갈이 해주면서 그러면서 하자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제가 얘를 해주는 이유가 화분을 크게끔 해주려고 하는 게 흙을 화분을 큰 쪽으로 옮겨가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이제 흙갈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흙을 갈아주는 거예요. 영양분이 이제 소진이 됐을 테니까 또 영양가 있는 흙으로 한번 정도 갈아주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꽃대를 더 예쁘게 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와, 많이 똑똑해졌는데. 네. 맞아요. 딱 맞아요.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뿌리들이 아주 좋아요. 좋고 여름 동안에도 간간이 꽃 펴졌고요. 얘가 스타였어요. 스타 꽃이 너무 예쁘게 잘 펴져서 지금도 좋잖아요. 원래 여기에 꽉 차 있던 거라 다이소에서 팔아요. 그거 어디서 사요? 막 이러실까봐. 제 물건의 특징이 뭐냐면 다이소 아니면 제가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배짱몰에 들어오시면, 저희 밴드 배짱몰에 들어오시면 냉간한 거 다 있어요.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서 이 안쪽으로 흙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흙은 좀 단단했잖아요. 근데 요 같이 이제 막 들어간 건 약간 푸석푸석 하거든요. 이렇게 살짝살짝 눌러서 압력을 맞춰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분갈이라기보다는 분을 갈기는 했지만 보통 같은 사이즈로 움직이면 흙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흙갈이. 흙갈이. 예, 흙갈이. 그리고 여기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또 있으니까. 아, 그리고 이 두 개가 어떤 게 나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개인적 취향의 차이인데요. 얘도 통기성이 좋아서 좋아요. 저명과에서 다 되고. 그런데 저는 못생긴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고, 황토가 더 예쁘긴 하네요. 그래서 토분의 장점과 그 여기 슬립분의 장점을 전부 다 모아서 제가 구상을 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13호로 옮겨가는 애. 러시아 제라늄은요 대부분 23호로 넘어와야 돼요. 지금보다 덩치가 훨씬 더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제라늄은 기본적으로 13호가 최종 종착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리갈 종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벅스웰 골든 애니버셜인데 벚고래라고 그냥 부르거든요.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덩치가 많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정도의 13호로 옮기셔도 돼요. 이런 경우에 13으로 옮기셔도 되고, 아우 난 불안해 라고 한다면 그냥 11호로 가셔도 되는데, 자 들어가 봐야 별 차이도 없죠. 이런 경우에 13으로 옮기셔도 돼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 리갈 제라늄 아이들은 물을 말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이 항상 어느 정도 화분에 있으려고 생각을 한다면 좀 큰 사이즈가 낫거든요. 그래서 이쪽 여기로 옮겨줄게요. 그 성장 속도가 빨라서 그러죠. 그렇죠. 성장 속도가 빨라서. 그리고 물을 좋아해서. 자, 보면은 뿌리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여기서 삽목해서, 근데 여기 볼게요. 콜크지라 되어 있죠. 흙갈이를 해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갈이를 해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뿌리를 조금 더 털고 갈게요. 그래도 괜찮은 아이라서. 마구 털고 갈게요. 그 영양 공급이 별로 네.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분을 보유를 못해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있으나 마나은 흙이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이 상토에 있는 코코피트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은 못해요. 영양분을 잡고 있다가 뿌리에다 공급을 해주는 거지. 그런데 그 기능을 상실해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됐나요? 얘가 지금 삽목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개월? 아니 조금 더 됐죠. 한 5개월 정도 됐죠. 5개월 정도 됐죠. 여름 지나면서 네. 아주 예뻤던 애니까 그 정도 됐죠.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뿌리를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이 좀 약해지기는 하는데요. 자, 마음이 약해졌을 때 아니 왜 그러냐 불안하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바꾸세요. 나중에 문제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안정감이 안정감 있잖아요. 안정감이네요. 예. 그 뿌리를 털고 나니까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셔야 돼요. 정확히 이게 답입니다. 이런 얘기는 못해요. 뿌리 털기 전에는 13호였는데 예, 그죠. 뿌리 털고 났더니 별로 없어. 별로 없다. 그러면 11월로 얼른 옮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도 얘는 커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집이 커진 거라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거 아주 수영이 이쁘네요. 그죠. 그리고 얘는 또 이렇게 계속 순짓게 하면서 밑에 따주고 토피어리 형식으로 이렇게 핫도그처럼 핫도그 알사탕 춥파춥스 막 이렇게 만드시는 게 예쁜 애예요. 그리고 꽃도 얼마나 나비처럼 예쁘게 많이 핍니다. 그러게요. 예, 얘는 진짜 사랑받는 아이입니다. 얘도 똑같은 애죠. 똑같은 애인데 아까 걔보다 화분도 작고 이런 식이죠. 얘가 이제 11호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아까 13호 하려고 계획을 짓고 있었는데 자, 볼게요. 아이고. 지금 위에 털어 아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여기에 심었는데 처음에 너무 작아서 밑으로 심고 흙을 조금 담아놨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복토를 해준 거죠. 복토? 복토 위에 더 얹어준다라고 해서 복토라고.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얘는 10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뿌리 상태도 좋고 아까랑 별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냥 바로 똑같이 아까처럼 10으로 딱 들어가면 얘는 이름표도 실을 필요가 없는 게 누가 봐도 벚고래예요. 그래서 제가 리갈제라늄 이름표 안 붙여놓는 몇몇 아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애고 또 하나는 라임제라늄. 라임제라늄 안 하고 페퍼민트 안 붙이고 이런 애들은 이제 그냥 누가 봐도 개야. 그냥. 초보자들은 몰라요. 어, 그죠. 처음에는 그러시죠. 익숙해질 때까지 이름표 해주시고 자주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래야지만 이름이 외워져요. 알겠지. 저도 초반엔 다 똑같았습니다. 물 줄 때 이름을 불러줘야 되나요? 어, 진짜 한 번씩 불러주는 거 괜찮아요? 그럼 애가 더 예쁘게 자랄 수 있지. 음악도 틀어준다는 거. 아유, 예쁘다. 이런 애들이 이제 처음 사가지고 와서, 아유, 예쁘네. 분갈이 해줘야지. 막 이러는데 참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2주, 3주는 우리 집에 적응을 하고요. 그 이후에 얘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분갈이 해준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자마자 이 상태에서 분갈이 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러시아 대란가요? 아니에요. 예, 카파이엔. 아, 예요. 네? 예. 오. 제가 일부러 갖다 놨어요. 예쁘죠? 예쁘네요. 예, 예쁘죠. 어, 잎이 이렇게 예쁘게 잘 이렇게 바짝바짝 이렇게 빳빳하게 잘 이거 이게 뭔 효과냐면 햇볕장장 효과예요. 햇볕장장 효과예요. 이렇게 잎이 뭐라고 해야 되나 탱글탱글해진다. 그런 느낌으로 바뀌어요. 약간 흙이 마른 듯하죠. 요 상태에서 지금 해주시는 건데 지금 꽃이 펴 있잖아요. 꽃이 펴 있을 때는 이렇게 살살. 요즘에 이런 데다 놓으면요, 얘가 이렇게 마른 이유가 물 분명히 줬어요. 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금방 빨아먹은 거예요. 마른 부분은 어떤 애들이냐, 부분이냐면, 뿌리가 있는 부분이 금방 말라요. 얼른 먹었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래서 분갈이를 해주는 거예요. 적당량의 물을 줄 수 있게끔. 지금은 얘가 살기에 너무 좁은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주는 거죠. 자, 이런 걸 또 분업이라고도 하죠. 분을 업시킨다. 자, 얘 최종 종착지가 11호입니다. 13호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13호 말고 11호로 들어갑니다. 13호로는 왜 안 되나요? 물량이 너무 많아요. 당장은 괜찮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름, 봄 지나 여름쯤 갈 때는 그냥 한 방에 보내는 거예요. 그때는 또 분갈이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쯤에 가장 적당한 걸 해놓고 K제라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키를 맞추면서 가니까 11호에 놓고 거기에 맞는 사이즈로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서 조정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청님 진짜 질문이 굉장히 고품격화됐다. 질문이 아주 좋아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딱 그 상황에 맞게. 왜냐하면 지금 경험에 비추어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아유, 그래도 어려워요, 어려워. 당연히 예, 어려워야죠. 예, 그래야지 제 영상 보시죠. 그 봐도 몰라. 그러니까 맨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7시에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놓으세요. 그러면 제라늄 키우는데 훨씬 더 수월해지시고요. 하나 더 한다면 지금 제라늄 달력 나왔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모르시니까. 근데 쫓아하시라고. 보통 이제 그 배짱님들이 이런 분도 계세요. 다 성격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네. 아, 예쁜 것만 보고 싶은데 아, 복잡해. 이거 싫어. 이런 막 그런 분들은 이제 돈 많이 써서 꼽혀 있는 것만 사다가 죽이셔야지. 제라늄은 다른 식물이랑 좀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도전을 해서 키우고 더 예쁜 꽃을 피워내고 하는 목적으로 키우는 애들이 제라늄이에요. 그래서 품종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그런 걸 구입해서 키우시는 건데 그냥 보는 것만 좋다라고 한다면 그냥 화원에서 일반적인 애들 사다가 키우시는 게 더 낫죠. 너무 예쁘다. 근데 11호에 옮겨놓으니까 그냥 딱 균형감이 딱 생기네요. 그죠. 자, 이제 요런 애들이 이제 얘를 분갈이를 당장 하고 싶지만 참아주세요. 그런데 분갈이 시점으로는 좋아요. 근데 분갈이를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여기 지금 꽃대 올라오고 있죠. 요 꽃대가 사그라들 수 있어요. 무슨 얘 말라서 떨어질 수 있어요. 얘가 몸살을 하면서 그거는 감안해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2주 정도 지난 거예요. 구입해 가지고 와서 그 다음 얘기예요. 이렇게 뿌리 아주 잘 잡고 있고요. 요 정도 상태가 분업하고 이럴 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진짜 말 그대로 베이비에서 성체로 넘어가는 딱 그 단계거든요. 뿌리 상태도 그렇고 아주 좋아요. 자, 요 상태로
11호로 옮겨주셔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뿌리 돌고 다 돌고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지금 상황은 뿌띠멍팟에서 뿌리를 내려서 정식하는 정도의 크기가 변동이 되는 그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분하고요. 지금이 가을이기 때문에 더 좋아요. 아주 아주 좋은 상태예요. 이렇게 옮겨 심으면 그 이 아이가 이 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이 적응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화분에. 네. 한 2주 정도 지나야 꽃이 피지 않을까요? 꽃이 피는 건 한 달 후 정도. 한 달 후. 한 달 후 정도 생각하셔야죠. 한 달 후. 적응하고 꽃도 피고. 그런데 제가 보면은 꽃 이 분갈이를 해주면 오히려 꽃이 잘 피더라고요. 어, 그래요? 예, 그래요. 애들이 바뀌는 게 보여요. 그냥. 예. 그래서 분갈이를 좀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리고 작은 곳에 계속 있으면서 꽃을 계속 피우는데 애가 조금 잎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걔는 이제 돌아가시려고 초록별로 가려고 애가 이제 마지막 열정을 태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갈이 지금 시점이 중요해요. 8월 5일날 저기 하는 애네 8월 5일날 그 삼목한 애예요. 그러니까 글씨가 제 글씨네요. 그러니까 청림 글씨인데요. 8월 5일날 했으니까 9월, 10월 두 달 사이에 여기까지 온 거지. 두 달 사이에 여기까지 온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어제 했던 거를 하게 되네요. 일단 연질분에 있는 애부터 할게요. 타니아. 얘는 워낙에 작은 애라서 이렇게 아주 작게 클 거예요. 앞으로도 작게 클 거예요. 여기 하얀색 곰팡이 같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얀 곰팡이 같은 거 이런 게 있죠. 이게 이제 보통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갑론을 막 하는데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 거의 다 털어내네요? 거의 다 털어내도 될 만큼 얘가 지금 뿌리 상태가 그래요. 다 떨어져 나간 거지 제가 떨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이게 같은 강도로 만지는데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아이고, 뿌리가 별로 없네. 그렇죠. 이게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앞전에 한 애들은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뿌리를 꽉 잡고 있는데 1년이 지나면 얘들이 뿌리를 자체적으로 털어내요. 그래서 소멸 말하자면 새 뿌리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른 그럴 때 좀 해주시는 게 좋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하얗게 낀 이렇게 된 거 곰팡이들 있죠. 그것 때문에 상태가 좀 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쩐지 잎이 누래. 아니 잎이 누란 게 아니라 상태는 좋아요. 위에 상태는 좋은데 분갈이를 빨리 해줬어야 되는 애였던 거죠. 그냥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9호? 저는 그렇죠. 오 청님 따가라. 자 9호로 딱 들어갈게. 딱 사이즈 맞죠? 네. 그리고 이렇게 뿌리를 다 털어낸 경우는 물 주는 거 자체가 틀려요. 뭐 어저께 보니까 막 물을 엄청 많이 주죠. 엄청 많이 주고 그 막 다 씻겨 내려갈 정도로 주던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흙을 먼저 채워주는 용도로 해서 물을 많이 줘요. 아이고 귀엽네요. 아이고 진짜 귀엽네. 이렇게 털어져도 뿌리 사이에 흙이 많이 들어가요. 네. 이렇게만 해도 네, 좀 흔들리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좀 다져주시고요. 이따 물을 부어서 조금 더 다져주고요. 자 그리고 멀버리입니다. 어제 다 잘라버렸잖아요. 아이고. 다 잘라버렸잖아요. 이제 뿌리 상태를 볼게요. 어제 보면 막 기다랗게 해서 끄트머리만 생긴 늘어진 뼈라늄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뿌리는 털어봐야 되겠는데 잠시만요. 이게 지금 잎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그 뼈라늄 됐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부피를 줄이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정님 똑똑해요. 아유 그냥 야, 맨날 보다 보니까 이제 식집사가 돼. 근데 참 특징이 뭐냐면 네. 얘가 뿌리를 털었는데도 뿌리가 안 떨어져 나가잖아요. 와 밀도가 좀 짱짱한데요? 뿌리가 튼튼했단 얘기예요. 뿌리가 튼튼했단 얘긴 거고 자 볼게요. 지금 뜯어낼까 말까 하는데 안 뜯어져 그냥 계속 다 붙어있어요. 자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만큼은 털어내고요. 9호로 딱 옮겨줘도 금방 뿌리 차서 새순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재밌겠다 이거. 멀버리 재밌겠어요. 이름이 참 재밌네요. 그렇죠. 멀버리라고 하는 저기 명품 브랜드도 있을 걸 아마. 멀버리? 멀버리. 멀버리 백 뭐 이래가지고. 멀버리 백. 멀버리. 이러는데. 발바리. 청님 답다. 아이고 청님 다워.
이렇게 흑갈이 해줬고요. 화분이 거의 거기에서 거기로 왔네요.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흑갈이만 한 상황이 됐네. 그리고 이제 얘가 12호. 지금 11호가 아니라 그렇죠.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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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했던 마담리 선샤인입니다. 아. 아,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건 진짜 곰팡이에요. 이건 진짜 곰팡이에요. 근데 혹속에 왜 곰팡이 생겨요? 그러게, 나 물어봐야 되겠어. 친친님한테. 오늘 영상 이거 나가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이럴 수도 있어요. 친친님이 유산균 같은 걸 넣어줬을 수도 있어요. 요즘 어디에서 뭐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요즘 흑속 유산균. 근데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서, 혹시나 한번 물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다 털려나갔잖아요. 위를 다 잘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뿌리를 털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먹여 살려야 될 식구가 별로 없으니까 작은 뿌리 안에서도 충분히 공급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새 뿌리를 돋아내게 하게끔 하는 게 더 낫죠. 네. 아, 이 아이가 뭐 1년 넘은 아이인가요? 한참 됐네요. 1년 한참 넘었죠. 여기만 봐도 2년은 됐죠. 이 안쪽도. 오, 뿌리가 두꺼운데요? 원뿌리라고 해요. 이런 거는 지탱을 하는 뿌리, 원뿌리. 그동안 썼던 흙들이 다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뿌리를 털다 보면 얘 역사가 나와요. 아, 역사. 가급적이면 이쪽에 있는 흙과 이 새로 들어가는 흙이 같은 흙인 게 좋아요. 그래서 뿌리를 다 털거든요, 이거를. 근데 목님 왜 다 털어요? 하다 보니까 다 털어야 되겠다 싶은 게 이 뿌리 안쪽에 들어가 있는 흙들이 단단하게 굳어서 제가 보기엔 한 번 정도 털어줘도 되겠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충분히 될 수 있는 때라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 좀 지저분한 이걸 뭐라고 얘기를 제가 아직 단정을 못 짓겠어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1년 있고 넘었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흙을 한번 새로 갈아주면 좋죠. 그렇죠, 당연하죠. 자, 엔간이 다 털었습니다. 정도까지 털었고요. 사이즈는 11호로 갈게요. 11호로 가겠습니다. 11호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해서 흙량이 좀 적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할게요. 자,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또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프린세스 필리파 범생이에요. 범생? 모범생. 요런데 이제 일단 잘라주고 새순이 아주 예쁘게 올라온 케이스죠. 요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최종 목표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랑해야지. 친친님이 멍팟에 키운 애가 이렇게 상태가 좋네요. 아까 슬리폰에 나온 애들이 그런데 얘도 그런지 한번 해볼게요. 이러려고 한 거는 아니었는데. 좋죠. 뿌리 잘 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와, 진짜네. 진짜 뿌리를 잘 돌죠. 얘는 뿌리가 이제 조금 더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살짝만 이렇게 흔들어 놓고, 이제 조금 더 해도 금방 뿌리가 도는 거라서 조금 다쳐도 상관이 없어요. 의외로 제라늄 뿌리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삽목할 때 고정핀을 꽂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뿌리 나온 게 다 떨려져 나가거든요. 지금도 이래요. 그러니까 잔뿌리 애들은 잘 털려져 나가요. 그래서 조금만 외부의 충격에도 이랬는데 반대로 그렇게 잘 털려 나가는 것만큼 또 금방 뿌리가 또 새로 생겨요. 그래서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그 온도가 좋고 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돼요. 그래서 좀 제가 평소보다 좀 과감해진 모습들. 아까 곰팡이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네. 자, 이 상태로. 얘도 11호로 다시 들어갈게요. 11호로 다시 나왔던 화분에 다시, 그러니까 흙갈이만 해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언제, 뭐 조만간에 보여드릴 것 같은데, 분갈이 안 한 애들 있어요. 못할 애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우분을 넣어주거든요. 우분 넣어주는. 그러니까 다른 영양제 넣어주는 것도 제가 조만간에 할 테니까 지금 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맞춰놓으세요. 아침 7시마다 제가 좋은 정보 계속 전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하나. 어제 이렇게 잘라버렸잖아요. 이 아이는 조금. 좀 그렇죠. 생존하기가 좀. 그렇죠. 힘들 것 같죠.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상태로 놔두면 물러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오, 뿌리는 그냥. 아니, 그냥 떨어져 나가잖아요. 떨어져 나가자. 어제 비를 맞췄어요, 얘들을. 어제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나 지금 최종의 목표로 삼는 건 얘를 몽둥이 심기로 해서 삽목했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흙을 줄여놓으려고요. 뭐 괜찮네요. 네, 그렇게 줄여가지고 싹 나오게끔 하면 되죠. 네,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흙, 뿌리가 지금 어느 정도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게 연생이 많이 오래되는 애는 아니에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씩 도전해보고 결과를 얻으면서 제가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지금 해놓고 나니까 이쪽은 그렇죠. 이쪽 상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벗겨보고 나니까 뭐 껍데기만 벗기니까 또 괜찮네. 근데 여기는 아이고 여기도 이렇게 와 그래도 잘 버텼다. 잘 버텼네. 밑에가 어떻게 상태가 안 좋네요. 상태가 안 좋았는데 잘 아물면서 된 거예요. 그렇네.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제일 작은 8호에 다 들어갈게요. 제일 작은 8호에 썼던 거에 그냥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놨고요. 이제 다 했어요. 다 한 상태에서 이제 뭘 하려고 하냐. 물을 줘야 되겠죠? 얘 생각나시죠? 그 정도 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털었죠? 이런 경우에는요. 자, 물을 충분히 주세요. 어느 정도 주시느냐면 물이 새어나올 정도로 뿌리 일단 뿌리를 털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뿌리 사이에 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흙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계속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온다면 그 뿌리 사이에 있는 거가 지금 기포로 돼서 위로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지면 과속으로 죽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실 텐데 근데 희한하게 안 죽더라고요. 안 죽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줘야지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말리면서 얘가 뿌리가 활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삽목을 할 때 그 물에다 담궈 놓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통기성이 좋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얘를 이제 선풍기 앞에다 놔주세요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즘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좋아서 요즘 저는 야외에다 놓고 있거든요. 만약에 야외가 아니고 우리 집은 바람이 없다 라고 한다면 선풍기한테 한 1m 정도 띄워놓고 주시는 거 좋아요. 제가 계속 물을 부으면서 지금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랑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 분업해준다라는 생각으로 했던 애들이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막 뿌리를 막 털거나 막 이런 애들은 아니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제 요런 얘는 먼저 빼놓을게요. 이제 물 다 뺐으니까 이렇게 빼놓고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물을 한 번씩 주세요. 쭉 한번 흠뻑 져서 흙이 밑으로 쭉 내려갈 수 있게끔. 제가 한여름에는 다음날 주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했었잖아요. 막 털면서. 네.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틀려요. 여름하고 이 가을하고 완전히 제라늄을 키우는 방법이 틀려져요. 말씀드리면서도 아 이거 오해하시면 어쩌지? 라고 얘기하고 지금이 언제입니다를 꼭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가을입니다. 10월이고요. 흙들이 내려가서 뿌리 옆에 착 안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충분히 빼주셔야 돼요. 담가 여기 물받침 있다 거기 담가 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물은 다 빠질 때까지 적어도 하루 정도는 그냥 이렇게 계속 물이 빠져나올 수 있게끔 요 상태로 해서 물이 계속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뿌리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서 흔들림이나 이런 것도 덜 하거든요. 그래도 흔들린다 하면은 그 옆에 그 지지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생겼다가 흔들리면서 바로 뿌리가 뜯겨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얘가 꽃이 이제 살짝 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각오는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새꽃대도 올라오는 데 있어서 지금 분갈이 해준 거 분업해준 게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아까 완전히 털은 애죠. 진짜 완전히 털은 애. 그런 애들도 물을 흠뻑 주시고요. 진짜 이런 애들을 잘 줘야 돼요.
이 코코피트 상토에 저희가 펄라이트도 넣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막 거의 뭐 물이 고여있지도 않고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도 이 코코피트가 어느 정도 수분을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아뒀다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과도 많이 넣어주기 때문에 지금 잉여분을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그걸 이용해서 지금 뿌리 사이에 흙을 채워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멀버리도 우리가 다 털었잖아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막 한꺼번에 많이 하는데 이제는 디테일에가 한계를 놓고 정리하고 삽목하고 하는 영상들 많이 나와요. 나중에 물 주는 것까지 그때 또 복습한다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빠져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먹을 수 있는 흙이 보유할 수 있는 흙의 물의 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단지 위로 더 해주면서 뿌리 사이에 흙을 채워주는 것 뿐이에요. 이래도 저래도 얘가 먹는 양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물 주는 걸 다, 물 주는 것까지 다 끝냈어요.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물이 빠지고 지금 바람 잘 드는 것, 바람이 선선한 여기다 놓았고요. 햇볕도 반그늘에다 놔주시는 게 좋아요. 요 정도 상태에서 이 물이 마르는데 적어도 한 3, 4일은 걸려요. 그 정도 기다려 주셨다가 다 말랐다 싶을 때 다시 물을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오늘 수고했어요, 정리. 손가락이 쥐나겠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내일 또 찾아올게요. 우리 내일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